시를 닮은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대자문학관에 가고 있습니다. 대자문학관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한번 가보시죠. 지금 장애인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 덕분에 장콜 타고 움직입니다. 아들아, 어디가 우리? 우리 대자문학관. 대자문학관. 거기 왜 가? 대자문학관 한번 가보자. 차가 오네요. 장콜입니다.
1층이에요, 1층. 아, 방문자 출입지 않았네. 1층, 1층 올라가야 되겠네, 위층으로. 위로 올라가서 1층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1층 전세가 1층이었나? 어? 안 돼? 위시오. 위에 열렸나? 나오겠지 뭐. 잘 안 열어졌나? 됐어? 됐어? 저기다. 왜 여기? 어, 그냥 들어가면 되지. 우선 한번 찍고 뭐. 술주정 정초로 잘하지도 못하는 술을 한잔하자는 친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지 못하고 그저 잔을 채워주기만 합니다. 어둠처럼 그늘이 진 친구의 얼굴을 보니 식어버린 안주가 더욱더 차갑습니다. 술만 주거니 받거니 하며 물처럼 흐르는 이 어둠, 저녁 노을처럼 붉어지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끝도 가도 없는 횡설수설이 잔에 어리면 우리는 내일이라는 기차를 타러 가야 합니다. 새벽이 거리를 나와 기지개를 피는 시간, 우리의 새벽은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서로의 등을 긁어주며 살아온 날들, 차가워진 친구의 손을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우리는 또다시 삶의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술주정 정철호. 아들아, 저거 시 한번 읽어봐. 이거 읽어봐봐. 읽어봐봐. 일로 와서 읽어봐. 큰 소리 읽어봐. 물러놓지 못하고 그저 잔을 채워주기만 합니다. 어둠처럼 그늘이 든 친구의 얼굴이 보니 식어버린 안주 더욱더 차갑습니다.
슬면 주거니 바거니 한번 물처럼 흘리어도 저녁 눈물이 저와 묶어지는 서울의 허로의 얼굴 보며 끝도 가는 후 옆에 핑찰 수설을 딴히 어리면 우리는 내일이라고 기차를 타야 합니다. 새벽이 거리에 나와 이제 길을 피는 시간 우리의 새벽 아직 오지 않았어. 서로의 등을 들겨주며 살아온 날들 차가워진 친구의 손을 내 호주머니 집어넣고 우리는 또다시 작은 정거장에서 모습을 기다립니다. 잘했어요. 굿바이. 아 그래 책 주는 거야 이거. 밥을 또 가져갈 수 있나봐? 여보? 우리 뭐 가져갈 수 있나봐, 그치? 싹 치워보기. 여긴 달력에 나왔나? 아, 저기 눌러.
그러니까 차로 오니까 그냥 좋네. 낙하까지 다 데려다주고.